자, 겉모습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네, 여기 자세히 보여드리게 돼도 네, 크게 바뀌지 않았죠. 네, 이쪽까지. 애플에서 최근 밀고 있는 게 AR 기술이다 보니까 카메라에다가 연구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카메라가 좀 많이 바뀌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안녕하세요, 진블로거 채널입니다. 네, 다들 갤럭시 노트 10 리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갤럭시 노트 10이 아니라 아이폰 11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네, 저만 노라고 하면 약간 튀어 보이잖아요. 갤럭시 리뷰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폰 11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XS고 그 다음에 제가 따로 가지고 온 아이폰 11 네, 제품입니다. 네, 요렇게 생겼고 보시는 거와 같이 네, 여기 카메라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네,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겉모습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네, 여기 자세히 보여드리게 돼도 네, 크게 바뀌지 않았죠. 네, 이쪽까지. 눈에 띄는 거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카메라 모듈 쪽 네, 이 부분만 네,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이폰 XS. 네, 원래 거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 11은 타입C가 탑재가 되었다라고 해요. 애플에서 최근 밀고 있는 게 AR 기술이다 보니까 카메라에다가 연구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카메라가 좀 많이 바뀌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으로 구성한 게 신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는 동영상에서도 신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직 앞에는 제가 필름을 안 띄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필름을 아직 안 띄었습니다. 근데 네, 노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름을 저도 아직 안 떼봤는데 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떼보시죠. 네,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 소리. 네, 아 필름 떼니까 진짜 여기 보여요? 네, 반딱반딱. 네, 이 제품이고. 자, 그러면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아, 네, 지금 확인해보니까 네, 가짠 것 같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네, 이왕 이렇게 말한 거 뭐 여러가지 루머들 한번 제가 쭉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쭉 적어와봤어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칩셋이 바뀐다라고 해요. 기존에 네, 아이폰 XS A12 칩셋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지금 무진장 빠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A13 그 칩셋으로 더 많은 더 좋은 경험들을 사용자들로부터 겪게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G 통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네, 노트 10.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5G를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아이폰 11 여기에서도 5G가 지원이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인텔 쪽에서 5G 칩셋이 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애플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 오랫동안 싸웠던 퀄컴한테 5G 관련해가지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시기상 제조까지 네, 그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이번에 5G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S버전 때 5G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네, 고속 무선 충전을 아마 지원할 거라는 얘기가 거의 뭐 확실시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양방향 충전을 지원할 것이다. 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 에어팟이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에어팟을 올려놓으면 네, 충전이 되는 뭐 그런 건데 이미 갤럭시에는 옛날부터 지원을 하죠. 네, 그래서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반갑거나 즐겁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금액의 경우 더 비싸시는 게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미 아이폰 XS 때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 이상은 못 올리고 아이폰 XS 수준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출시일은 뭐 9월에 발표하고 그러면 9월달에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전파 인증하고 나오면 한 11월달. 근데 직구로 사면 한 9월 말쯤 아니면 9월 중순. 네, 그때쯤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발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11월달. 네, 그렇게 하고 자금 충전 미리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1 R에 관한 루머도 있는데요. 아이폰 11 R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될 것이라고 해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카메라가 3개가 들어가니까 아이폰 11 R은 그거 하나 빼가지고 2개. 네, 그러면 아이폰 XS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겠죠? 아이폰 최신 버전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새로운 기능들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아이폰 네, 그 R 버전들을 조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네,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여기 무음모드 보이세요? 네, 무음모드가 기존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이번에 나오는 거에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좀 사용성? 네, UX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많은 연구들을 쏟다 보니까 전면 카메라도 개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면 카메라에서 120프레임의 초고속 카메라, 네, 그런 슬로우 모션을 넣었다라는 네, 그런 루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아이디가 뭐 향상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매 기기 나올 때마다 지금 향상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향상되겠죠. 이번에 11에서 립 햅틱스라는 탭틱 엔진의 코드가 있다라고 해요. 기존의 3D 터치를 대체하는 탭틱 엔진, 햅틱 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애플들이 사용했던 맥북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적용했던 뭐 3D 터치 이런 것들이 아마 조합돼가지고 새로운 뭔가 아니면 좀 더 개선된 기능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진동과 동작 인식들을 완벽하게 처리해줄 것이라는 네, 기대가 여러 뉴스 기사들이나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나올지는 뭐 확정은 아닌데 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선 통신 속도의 발전에 따라서 네, 와이파이 속도도 개선이 될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걸 개선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 다음 스텝으로는 5G가 되겠죠. 대신 와이파이가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와이파이 잡을 때 약간 광랜 사용하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루머들을 네, 제가 가지고 온 네, 가짜 아이폰 11을 들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매일매일 엄청나게 네, 루머들이 쏟아져요. 제가 힘들게 이거 중국에서 구해왔거든요. 네, 구해왔는데 요즘 나오는 거는 이렇게 가로로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는 것 네, 그런 디자인이 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루머들이 맞는지 틀린지 친구들끼리 뭐 가볍게 수다 떨면서 서로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루머는 진짜 반영될 것 같다, 아니면 이 루머는 아 진짜 노답이다 이건 아니다, 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로 네, 같이 공유해주시면 뭐 저도 읽어보고 아니면 그 댓글을 보시는 분들끼리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이폰 11이 나올 때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한번 진짜 실제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9월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폰 11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에 아이폰 11 실제 제품을 가지고 올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언제든지 새벽에도 확인해가지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네, 이것처럼 재미있는 리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p틱 엔진의 코드가 있다라고 해요.